오세훈 후보 일가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내곡동 땅에서 36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지구 개발은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됐고 본인은 서울시장 당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 법이 바뀌면서 형식적 절차만 진행한 거다. 이후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으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KBS는 관계자 증언과 공문서 등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일대를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했다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말하는 2006년 3월은 서울시가 내곡동 일대를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기에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교부에 처음 제안한 때이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민 공란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건교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KBS는 당시 건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내곡동 개발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오세훈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 개발이 확정됩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셀프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간의 해명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 MB와 내곡동 개발은 노무현이 한 거라고 말한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과 교묘한 사이축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KBS 보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거짓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세훈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